이스타로를 상대했고 말 그대로 리그 한 바퀴를 돈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먼저 홈팀 울산 시민 축구단의 선발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박태원 골키퍼, 김재현, 박진포, 오민석, 조해찬, 김동윤, 유원종, 장재원, 김태훈, 이형경, 김양호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창원시청 축구단입니다. 이승규 골키퍼, 황재훈, 차영환, 박경익, 신태한, 양준모, 김현중, 한승환, 김동섭, 김슬기, 임예담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그 부분을 또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역대 양팀의 두 번째 경기에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홈팀 울산시민축구단, 오른쪽이 원정팀 창원시청 축구단입니다. 부터 보는데 풀어나왔습니다. 수비 밖으로 굴절됐는데 전진 패스 높이 떴습니다. 박스 안쪽 조해찬 헤더 그대로 슈팅. 뒤쪽에서 들어오면서 슈팅까지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그렇죠. 황재훈 선수가 김태훈 툭툭 치면서 김태훈 안쪽으로 한번 접어놓고 왼쪽 열어줬습니다. 조해찬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헤더 떴습니다. 아, 좋은 기회. 하지만 그래도 끊어내고 올라갑니다. 역시 양준모. 양준모 왼쪽 열어줬습니다. 왼쪽 치면 박스 안쪽 태클로. 태클로 걷어냈습니다. 그런 모습이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항상 저렇게 0점을 잡아줘요. 그렇죠. 양준모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헤더. 루즈볼. 슈팅까지 가져가 봤습니다만 뜨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황재훈 선수가 뒤쪽에서 매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수비 헤더. 오, 지금 강하게 붙었는데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요. 뒤쪽에서 머리를 부딪혔기 때문에 그렇죠. 충격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지금 뒤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장면이라면은 대처를 할 수 없... 바로 일어났었는데 장재원 선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졌었고 김슬기 선수는 일어났었는데 네, 일단은 네 양 선수의 부상 장면을 끝으로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득점 없이 0-0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네. 두 팀 모두 수비적인 부분에서 잘 준비를 해오면서 일단 실점하지 않는 전반전 준비했던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냈고요. 일단 두 팀이 이제 공격 부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창원시청 축구단, 오른쪽이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오른쪽 잘 열어줬고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수비 헤러 일단 걷어냈습니다. 조해찬이 준비합니다. 높이가 있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높이 뜬 공 헤딩 안쪽으로 잡아냈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금 김양우 선수의 시저스킥 창원시청 오른쪽으로 연결해줬는데요. 뒷발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연결이 됐어요. 공간 많습니다. 김동섭 반대편 안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김동섭 크로스 아하. 이 크로스가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해찬이 올려줬습니다. 뒤쪽으로 흐른 공 비어 있습니다. 슈팅! 빗맞았습니다. 이번에는 김재현 선수의 양준모가 준비합니다. 올려줬습니다. 헤더 떨어진 공 있어요. 그대로. 그대로 슛! 막아냅니다. 슈퍼 세이브 박태원. 이번에는 많이 시도하는 창원입니다. 그렇죠.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펀칭. 네, 지금은 김동섭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지금 선수들이 감정이 좀 격해졌어요. 네, 지금 그 전 장면 이제 박스 안쪽에서 코너킥 상황에서 박스 안쪽에서의 신경전이 그 이후의 플레이까지 좀 이어지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사실은 김동섭 카드가 경기 마지막 시간 때 울산에게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연결 잘 됐어요. 박스 안쪽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최동호 선수가 오민석의 머리를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길게 올려줬습니다. 반대편. 이번에는 네. 여기서 PK가 선언. 김양우 PK 기회. 김양우 슛. 골! 경기 막판 김용호가 울산 시민축구단을 구하는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이번에는 정말 너무나도
힘들게 득점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울산 입장에서는 네. 그렇다면은 앞쪽으로 신태한 선수의 머리를 겨냥하는 그런 김. 아 이번에는 여기서 빠졌습니다. 좋았어요. 빠졌어요. 박스 안쪽 올려주고 슛! 골!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김양호 멀티골. 그렇죠. 이런 장면들 확실히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창원의 입장이었고 앞쪽으로 빠르게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창원이기 때문에 네. 아 이번 장면에서는 너무나도 뼈아픈 실수가 나오고 말았고요. 그럼 그 과정을 놓치지 않고 울산이 득점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스코어 2-0이 김양우 선수의 마지막 득점을 끝으로 오늘 경기 종료가 됩니다. 네, 지금 또 김양우 선수가 경련이 일어났던 모습이 있는데 네. 아 이렇게 두 골을 만들어내면서 계속해서 이기지 못했던 승리하지 못했던 두 번의 경기를 뒤로 한 채 2-0 승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1 K3리그 16라운드 울산시민축구단과 창원시청축구단의 점점 나오면서 오늘 경기에서 2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2득점이 사실